어느 브랜드의 어떤 테니스 볼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테니스 볼도 브랜드, 제품에 따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한다면 좀 더 손쉽게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왔던 테니스 볼들에 대한 리뷰를 하고 영상 마지막엔 테니스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맞춤형 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볼들에 대한 정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알파벳 순서대로 바몰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몰락 골드볼은 윌슨 챔피언십보다 딱딱하고 펠트도 딱딱합니다. 바몰락 공이 윌슨 챔피언십보다 무겁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며 스핀이 잘 걸리기보다는 무게가 있어서 플랫한 구질에 더 잘 어울립니다. 공의 압력이 빨리 빠져 바운스가 금방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은 덜롭입니다. 덜롭 ATP 볼은 개인적으로 공이 방방 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타이어 회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덜롭 공들은 바운드가 잘 되고 공이 윌슨 US 오픈 공보다 가볍습니다. 내구성도 윌슨 US 오픈 공보다 조금 더 빨리 닳습니다. 가끔은 너무 잘 튀어서 탱탱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스핀을 걸어서 치면 높은 바운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펜은 헤드 회사에서 만드는 테니스 공 브랜드입니다. 펜 챔피언십 볼은 제가 예전 클럽에 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공이 무거운 편입니다. 즉, 스핀이 잘 걸리기보다는 공이 빨라지고 공이 묵직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볼 리뷰를 보니 실제적으로 테니스 공별로 무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 공의 고무 재질의 편성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펠트가 단단한 만큼 다른 공들보다 좋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내구성도 나름 좋아서 클럽에서 볼박스 관리할 때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헤드 마라톤 공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구성을 더 높인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펜 챔피언십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단단합니다. 저는 플랫하게 공을 치는 스타일이라 펜 공들이 저에게 가장 잘 맞지만 엘보 부상 때문에 무거운 공들을 치기가 꺼려집니다. 테니스 엘보 관련한 공, 라켓, 장비 영상은 따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테크닉 파이버 챔피언십 볼입니다. 테크닉 파이버 볼도 주력으로 오래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테니스 볼 재고가 물류난으로 심각할 때 몇 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볼도 덜롭처럼 공이 방방 튑니다. 그렇지만 덜롭만큼 많이 튀지는 않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윌슨 챔피언십보다는 공이 더 튀었고 윌슨 US 오픈보다는 안 튀었습니다. 내구성은 개인적으로 만족하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슨입니다. 윌슨 공은 트리니티 챔피언십 US 오픈 공을 사용했었습니다. 트리니티는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니라 재생 종이를 사용하여 포장을 하였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좋은 옵션입니다. 윌슨 공 중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내구성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윌슨 공이 아니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십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클럽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윌슨 챔피언십 볼은 가볍고 스핀이 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덜롭처럼 탱탱볼 느낌이 나는 것은 아니라서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구성은 좀 약해서 한 세트만 하고 나면 공의 바운스가 꽤 사라집니다. US 오픈볼은 탱탱볼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튑니다. 그리고 챔피언십보다 훨씬 더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US 오픈볼의 가장 좋은 점은 균일도입니다. 같은 캔에서 나온 볼이라도 볼 상태가 많이 차이는 것이 있습니다. US 오픈볼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볼들이 균일하고 퀄리티가 아주 일정해서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모든 공들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그럼 승리를 위한 테니스 볼 선택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파워가 강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묵직하고 스핀이 잘 안 걸리는 펜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샷이 플랫한 구질이라면 펜공이 적합합니다. 무거운 공을 치면 내 공의 파워가 더 실리고 공이 더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가벼운 라켓을 들고 있다면 다른 공들과 비교했을 때 더 치기 까다롭습니다. 공이 묵직한 만큼 스트링에 맞을 때 뒤로 많이 밀려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컨트롤도 힘들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공이 바운드 된 이후에는 또 많이 튀지 않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면 펜공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스핀형 라켓을 들고 있어도 펜공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스핀을 걸어 치르고 해도 상대적으로 잘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핀을 많이 걸어서 치는 분들은 가볍고 바운드가 많이 되는 덜롭 윌슨 공들이 좋습니다. 내가 스핀형 라켓을 들고 있고 스핀형 줄을 사용하고 있으며 웨스턴 그립을 잡는다면 바운드가 잘 되는 공들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덜롭이 가장 통통 튀는 느낌이라서 덜롭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플랫한 구질을 가지고 있다면 높게 튀어오르는 공을 눌러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또한 플랫하게 강하게 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묵직하게 오지 않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처음 치는 경우라면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공을 선택하고 여러 번 자주 상대하는 상대라면 상대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공을 한번 써보세요. 재미있는 경기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